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섹터 보고 계실지 궁금합니다. 네,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섹터는 이제 조선 기자재 쪽 섹터이고요. 조선 쪽이 최근에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조선 삼성중공업의 실적 호조 예상과 함께 조선 쪽들 상당히 훈풍이 연초부터 불어오고 있습니다. 실적의 기대감과 함께 주가들도 상당히 좋게 잘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 조선 쪽이 잘 흘러가게 된다고 하면 이 조선의 수주를 받아서 진행하는 조선 기자재 업종들의 수주와 그리고 매출도 상당히 긍정적일 것이기 때문에 같이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 조선사들이 이미 2025년까지 수주를 꽉꽉 잘 채워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선 기자재들도 이러한 수주를 잘 받아서 수주가 2025년까지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잘 진행될 것이다. 순차적으로 매출이 잘 찍힐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만 우려하시는 부분들이 종종 있는데 저가 수주를 통해서 수주를 받은 것이 아니냐 이러한 우려감들은 사실 판가 인생이 잘 진행되어 이제 중간중간 판가 인상이 잘 진행이 되었는데 해당 부분들이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수주받았던 판가 인상 되었던 물량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도 잘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 선박 발주 관련해서 경기 침체가 다가오니 기존까지는 발주를 잘 받았지만 앞으로는 잘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도 사실 전방 업종을 살펴보게 된다고 하면 지금 유럽과 러시아 간의 에너지 관련 부분들이 이제 다변화가 시작이 되게 되면서 이제 공급 물량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게 됩니다. 이러한 말은 선박의 발주가 상당히 조금 더 필요하다. 해상에 떠 있는 시간이 오래 있기 때문에 기존보다 해상에 이러한 발주들이 더 필요한 부분, 특히 LNG 화물선 그리고 탱커선들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황도 상당히 나쁘지 않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LNG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에 최대 수출을 보여주었고 그중에서 국내 우리나라에서 수주를 대부분 가져왔기 때문에 LNG선 위주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조선 기자재 쪽 이제 극소수 업체, 어떻게 보면 독과점 형태라고 보일 수 있는 형태로 물량을 늘 받아오기 때문에 이 조선사들과의 가격 협상력도 상당히 좋다라는 점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종목은 어떤 거 보고 계십니까? 네, 종목은 그중에서 한국카본이라는 종목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네, 네. 아시는 회사이시겠지만 이제 LNG, 본행제 관련을 메인으로 하고 있는 회사고요. 이 동성화이텍과 함께 거론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제 한국카본의 경우 2000년도 초반부터 사업을 진행하였고 초창기에 고객사인 삼성중공업과 현대중공업을 필두로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습니다. 매출의 대부분은 이제 LNG 본행 사업부 매출의 70에서 80% 정도를 실현을 하고 있는 회사이고 나머지는 유리, 섬유 그리고 카본 쪽으로 매출에서 15에서 20% 정도를 이제 매출을 실현해내고 있는 회사입니다. 조선사들 보실 때는 수주를 꼭 보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는데 이 한국카본도 수주를 살펴보게 되면 17년도 기준으로 연 2천억 가까이 연 2천억 내외밖에 되지 않았던 이러한 물량권들이 21년도에 돌아서게 되면 약 6천억 그리고 22년도에는 연간 8천억 가까이를 받게 됩니다. 이제 수주 잔고로 살펴보게 되면 21년도에는 8천억 정도이지만 22년도 3분기 기준으로는 1조 6천억 가까이로 거의 전년 대비 두 배 가까이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주었다. 수주 잔고가 넉넉하다는 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향후 매출이 일으킬 수 있는 상당히 큰 성장을 보일 수 있다는 점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꼭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4분기 실적 다소 좀 아쉽게 매출액 1000억 원, 영업이익이 한 65억 원 정도로 좀 다소 아쉬운 실적이지만 이러한 부분들 향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판가 인상되는 수주권들이 진행이 되게 되면 해소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신규 고객사와 함께 원재료 가격도 하락하고 있다는 점이 이제 수출 증가와 함께 마진이 늘어날 것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가격 전략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목표가는 14,000원 말씀드리고요. 손절가는 11,0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카본에 대한 전략 듣고 왔습니다. 일단 목표가 14,000원대까지 보자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이현석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